여기 추울수록 강해지는 이들이 있다. 파마와 싸우는 줄만 알았던 구조대원들의 겨울나기. 두꺼운 얼음을 뚫고 영하의 강에 달려드는 극한의 상황. 최강 소방관을 꿈꾸는 순환사고 구조훈련 현장을 찾았다. 거의 마비됐다시피 최악의 상황이자 극한의 상황입니다. 파주로 소실된 지 3년 9개월 만에 새롭게 돌아왔다. 접근성 최고, 소래포구 어시장의 화려한 부활. 다 새로워지고 좋죠. 지금 모든 게 싱싱하고 네. 좀 싸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각종 해산물이 반겨주는 곳. 해산물 복 터지고 관찰 요원은 배 터진 바로 그곳. 소래포구로 놀러오세요. 최신 핫트렌드로 떠오른 롱스케이트보드. 이 취미로 돈 버는 사람이 있었으니 4천 정도? 아, 월에요? 월 4천 매출의 신화 달성한 스토리 잡스의 주인공 슈퍼보디의 세계로 팔로우 미.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하게 사각지대 없는 관찰의 시각. 렌즈 넘어 최고의 기동력 관찰의 눈. 생명과 안전이 위험한 순간 그곳이 어디든 출동하는 소방관. 매서운 바람과 추위도 두렵지 않다. 2021년 겨울 끝자락을 장식할 소방청 순환사고 구조훈련. 발악이 거의 마비됐다시피 최악의 상황이자 극한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1% 정예요원과 함께한 경이로운 훈련 현장 밀착 취재. 전국 소방관들 중에서 사전평가를 통과하신 24명만 저희가 통과하신 분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셔! 우리가 진짜! 전설이 만들어지는 순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월의 어느 날 혹한과 폭설이 내려앉은 강원도 홍천군. 안녕하세요. 구조대원이 결빙된 홍천강 한가운데에서 익수자를 구하는 사이 신속하게 출동한 구조헬기. 얼음물 익수자 구조는 긴급 이송의 핵심이기에 응급처치 후 빠르게 이송 준비를 한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살 수 있다. 성인 남성이 날아갈 정도로 거센 헬기 하강풍. 설상가상 휘날리는 눈보라에 시야마저 확보되지 않는 상황. 악조건이 이어졌지만 포기할 순 없다. 이제 하강풍 뚫고 헬기 인양용 줄에 들것을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헬기한 항공구조대원과 사인 주고받은 후 마침내 안전하게 구조 완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 오늘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네, 지금 홍천강인데 네. 지금 요구요자가 강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네. 제가 지금 긴급하게 구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소방청 주최 순환사고 구조훈련 관찰해온 여러분을 환영해요. 이제 전국 소방관들 시도에서 이제 테스트 평가를 봐서 사전 평가를 봐서 통과하신 분들을 한해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 특수부대, 네. 뭐 유지티나 뭐 특전사, 뭐 세월호, 네. 세월호에서 잠수 작업 활동을 했었고, 네. 과거도 해경 헬기 떨어졌을 때 그리고 합천 때문에 또 헬기 추락 사고 주로 그런 곳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전국 소방본부에서 사전 선발된 24명의 최정예 대원들 총 출동. 1999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36번째를 맞이한 혹한기 순환사고 구조훈련. 매년 발생하는 겨울철 순환사고에 대비해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극한 혹한기 훈련 관찰 스타트. 오전 11시 13분. 대원들 움직임 심상치 않은 시각.
살벌한 소리 따라 눈 돌려보니 홍천강 얼음을 자르고 있다. 눈보라 일으키며 절단하는 이유. 낚시 아니죠. 훈련 맞습니다. 얼음 및 구조 훈련 후에 입 출수구 만드는 기초 과정. 이 작업 세 번 반복해요. 안전을 위해 얼음 두께를 체크한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두께. 지금 몇 센치였어요? 36c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6cm요? 네. 그 다음 순서는? 모서리를 제거한 대왕 얼음 덩어리 들어올리기. 이거 이거 가능한 거 맞나요? 계속 계속 계속! 구급대원 사전에 포기란 없다. 학창시절 줄다리기 실력 발휘에 계속해서 끌어당기다 보면 마침내 입출수구 완성. 곧바로 이어진 제설 작업. 입출수구 금방을 돌며 눈을 치우는데 혹시 눈치 채셨나요? 미스터리한 표식을 그린다? 이 표식의 정체가 궁금하다, 궁금해. 이 양쪽에는 눈이기 때문에 빛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눈을 치워놓으면 네. 얼음 밑으로 빛이 통과돼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표식을 해서 저희가 출수구 방향을 찾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쌓인 눈 때문에 더욱 어두컴컴한 얼음 밑 수준. 빛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표식만 잘 보면 출수구 찾을 수 있다. 곧 봄이 찾아올 2월. 순환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음이 어는 시기, 얼음이 녹아가는 시기에는 얼음이 그 빙질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걸어다니다가 폭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얼음 낚시, 위에서 즐기는 썰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빙기에 해당하는 2월에서 4월 종종 발생하는 익수자 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한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우리 대원들 파이팅! 안 추세요? 춥지만 열정 네. 때문에 따뜻합니다. 아, 열정이 얼마나 타오르시나요?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한파마저 녹여버린 열정파 사나이들이 진행할 첫 번째 훈련 내용은? 수중에 네. 마네킹을 숨겨놓았는데 요구조자를 가장해서 네. 물 밑에 숨겨놓은 마네킹을 찾는 그런 지금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특명 입수구 15m 이내에 숨겨진 요구조자 마네킹을 구하라. 산전수전 모두 겪은 교육생들이 이번 훈련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얼음은 이제 오버헤드 위에가 막혀있는 상황이라 입출수 지역이 아니면 나가기가 어렵습니까? 폐쇄된 공간이라 좀 공포감이 있고. 공기통 포함 잠수 장비 무게만 약 30kg. 대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오케이, 가자. 해소 공포증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요구 조절을 찾아야 한다. 얼음 물 속에서의 골든 타임은 단 5분. 5분 안에 요구 조절인 마네킹 수중 수색 및 수면이 구조까지 완수해야 한다. 시야가 2, 3m밖에 보이지 않아 방향을 설정해 원형으로 돌며 탐색하는 것이 핵심. 지금 여러분은 장비 이상 유무 확인하는 다이버의 수신호 보고 계십니다. 모든 잠수 활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입수가 원칙. 짝꿍 다이버 버디와 함께 36cm 얼음 밑을 본격 탐색한다. 그들은 무사히 골든 타임 안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다이버들이 수중을 수색하는 한편 수면 위의 상황. 많은 인원이 합심해 임무 수행 중인 듯한데. 어떤 구조 현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총 6명 정도의 최소 필요하게 됩니다. 요 구조자의 수색과 구조 담당하는 입수 다이버.
공기 소비율 계산하고 시간은 정리해 다이버의 안전 책임지는 기록수. 긴급 상황 시 추가 입수하는 레스큐 다이버. 그리고 수중 다이버와 줄 신호로 소통하는 텐더. 다이버의 생명줄 담당하며 줄 잡아당기는 횟수로 대화해요. 다이버 입수 후 약 3분 경과. 물속 상황은 어떨까? 침착하게 수색을 이어나가는 다이버. 무언가를 발견한 듯 시선 주고받는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과연 결과는? 수심 10m의 우연 물속.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마네킹. 놓치지 않고 찾아냈다. 브라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쉽게 이송할 수 있게 줄로 단단히 묶은 후 익수자 발견을 뜻하는 신호로 텐더 줄을 세 번 당기면 어? 났다. 우와! 다이버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게 줄을 당기는 대원. 마네킹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는 다이버들. 이제 고지가 눈앞이다. 골든 타이머의 극적 구조 성공. 자, 여기서 다시서 이제 찾았습니다. 구조자 안전한 구석 이동.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빨리 왔다. 왔다. 하나 둘 셋.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소방관이다. 자신감과 성취감 모두 획득하며 미션 컴플릿.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이들 모두 지친 모습이 역력한데 그런데 이제 막 물 밖으로 나온 대원들에게 펄펄 끓는 물을 붓는다? 심지어 손을 담그기까지. 소중한 우리 대원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손끝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네, 밑으로 내려가면 손이 너무 차니까 손가락이 거의 마비됐다시피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머리가 측근하고 네. 네, 좀 많이 춥거든요. 네.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좀 적응돼가지고 네. 네, 할만합니다. 임무 수행 마친 천하무적 소방관에게 듣는다. 얼음물에 빠졌을 때 생존 스킬은요? 주머니에 있는 뭐 소지품 중에 뭐 키나 뭐 좀 뭐 뾰족하게 내가 몸을 얼음을 찔러서 지지할 수 있는 것들 그걸 꽂은 상태로 조금 기어서 나와서 뭐 뒹굴뒹굴 굴른다던가 뭐 군에서 말하는 코복 자세로 이렇게 나온다던가. 급하다고 바로 뛰어들지 마시고 네. 내 주위에 있는 뭐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낚싯대도 있을 것이고 네. 뭐 피티병도 있을 것이고 쉽게 내가 직접 구하지 않고 간접적 도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족집게 강이 끝나자마자 반전되는 텐트한 분위기 뭐죠? 빠졌다. 순환 구조 활동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중인 이번 훈련. 또 어떤 구조 현장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 미션은 저희가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같이 갔던 구조대원의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저희 대원들을 구조해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중 수색 중 출수구 방향을 안내하는 줄이 풀려 다이버가 방향을 놓쳐버린 상황. 침착하게 형광물질 분사 후 레스큐 다이버의 구조를 기다리는 한편 동료를 구하러 가는 레스큐 다이버는 장비 확인부터 실시한다. 레스큐 다이버가 그 방향을 유지해야 될 그 가이드라인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네. 그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나침반을 이용해서 각도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네. 상황인 겁니다. 네. 두 번째 미션 역시 골든타임이 생명. 자칫하면 동료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함과 초조함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낮은 수온을 뚫고 그들은 동료를 구할 수 있을까? 앞서가던 다이버의 눈빛으로 포착. 시야가 가려진 강물 속에서
형광물질에 둘러싸인 동료 발견.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훈련 시나리오대로 임무를 수행하다. 레스큐 다이버. 발견 수신호 발신 후 복귀 시작.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천장이 막힌 얼음 및 구조 현장에서 요구조자를 이송함과 동시에 하나뿐인 입출수구를 찾는 것도 중요한 미션 중 하나. 조금만 힘내세요. 곧 도착합니다. 요구조자 역할을 맡은 다이버는 물론 레스큐 다이버까지 안전하게 출수 완료. 이거 그걸 다시 이렇게 하라. 이게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같이 이렇게 수중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네. 아까 전에 가정 그냥 상황을 가정했을 뿐인데 실제로 다이버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찔했던 훈련이 마무리되고 평화를 되찾은 야외 훈련장.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대원 뒤따라가다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어묵꼬치? 그거는 뭔가요? 아, 제 간식 못 먹어가지고 네. 좀 나눠주려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냥 못 먹어? 아, 우리 간식 그거구나. 네. 하나 주세요. 아, 그거 주시는 거예요? 네. 어, 감사합니다. 500원입니다. 아, 500원이요? 네. 아유. 오고 가는 어묵 속에 피어나는 동기사랑. 아직 훈련이 모두 끝나지 않아 간단히 점심 식사 중인 대원들. 이 또한 실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천천히 이제 추운데 들어가면 체하니까 천천히 조심해. 식사도 편하게 못하시네요. 맛있습니다. 맛있으세요? 네. 실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막 급하게 뭐 드시던지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네. 그 요구조자를 찾는데 더 방향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네.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합니다. 하셨나? 응. 옹기종기 모여 식사 준비 중인 팀원들 발견. 라면을 특이하게도 드시는데요. 야, 이거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맛이겠는데요? 네. 배가죽이 등가죽이 달라붙었었는데. 한국인의 간편식 라면 한 사발로 따끈하게 몸 녹이는 대원들.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집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먹을 텐데 소주 관절이. 이게 소방관들 불쌍한 직업 아닙니다. 아무렴 야외에서 먹는 라면 얼마나 맛있게요. 화기애애했던 시간 지나고 어둠이 깔린 홍천각. 암흑 속에서 움직이는 불빛 발견. 지금 밤중에 어디 가세요? 아, 저 야간 훈련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훈련이 있어요? 네, 저희가 현장 활동할 때 야간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야간에도 저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눈 폭탄이 내린 촬영 당일 험한 날씨도 훈련은 계속된다. 저녁 8시 5분 야외 훈련 본격 막올린 시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순환 사고에 대비해 북수리 어둠까지 겹친 열악한 환경에서도 훈련을 준비하는 대원들. 훨씬 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제 옆에 버디가 안 보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출수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떠세요? 안 보이면 약간 심리적으로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불보감도 좀 있고 일정 거리 이상 벌어지면 위치 투과가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불모를 어떻게 잘 안 일으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야간 다이빙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보다 훨씬 더 어둡고 공포감마저 들게 하는 입출수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내야 하는 야간 수중 탐색 훈련 과정. 한 참도 보이지 않는 물속으로 드디어 들어갔다. 어둠 속 밀려드는 공포를 이겨내고
약속한 시각 안에 복귀하는 미션. 마치 눈을 감고 수색하는 것 같아 시야가 차단된 상황이다. 패닉을 느끼는 순간 과호흡 증상이 올 수 있어 반드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바닥의 침전물은 야간 수중 수색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 몸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수색을 마치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대원들. 생과 사의 경계에선 국민을 구하기 위해 본능을 이겨내고 한계를 극복한 이들이 자랑스럽다. 소방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방관들에게도 흔치 않은 경험인 야간 수중 탐색 훈련.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약간 공포감이 들지만 마지막에 이제 해충구를 찾아서 나왔을 때는 미션을 완수했다는 느낌 때문에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네요. 지금 시술이 보이신 사람? 집사람과 저희 애기가 가장 보고 싶네요. 오늘 엄마, 오늘야 남편이랑 아빠가 너무 사랑해. 탄탄히 실력을 쌓고 마음까지 무장해 국민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망설임 없이 출동하는 소방 공무원. 우리의 영웅이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킨다. 경기도 내에서는 좀 최고의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이제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방관이 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소방관을 믿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안전 우리가 믿어! 관찰이 찾은 최고의 맛, 오감 만족 천상의 요리. 인생의 참맛을 선사해 대한민국 먹방 여행. 2017년 3월 18일 화마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소래포구 어시장. 삶의 터전을 잃었던 뼈아픈 과거는 이제 굿바이. 3년 9개월 만에 드디어 활기를 찾았다. 기다렸다 이 싱싱함. 다채로워지고 좋지. 모든 게 싱싱하고 좀 싸요. 속보 듣고 달려간 관찰 요원. 그 앞에 펼쳐진 해산물 폭격 사태. 제철 해산물로 즐기는 샤브샤브부터. 어머, 이건 꼭 먹어야 해. 온갖 해산물 총집합한 해물찜까지. 이게 다 어디에 있다? 소래포구로 놀러오세요. 초대장 접수 완료했겠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오늘의 목적지 인천 남동구의 소래포구. 재개장 알리는 단판 걸어놓고 만국기로 축제 부리기 뿜뿜. 축하 행렬에 동참할 요원들 카메라 들고 출발해봅시다. 깔끔한 외관만큼이나 일렬 종대로 정리된 내부 현대식으로 완벽 변신 완료. 뭐니 뭐니 해도 소래포구에 자랑한 요 신시간 해산물인 그래 나도 반가워. 관찰 요원들 격하게 환영하는 각종 해산물의 향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소래포구. 시장마니아 이번 요원은 설레고 신나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해산물 크기가 되게 다 커요. 어디 크기만 할까? 주체 못한 신실감에 심리도 못가 발목 잡힌 요원. 살아있는 거 신기해서. 관찰 카메라가 찍는 거예요? 저희 프로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TV에서 많이 봤죠. 아 진짜? 재밌더라고. 근데 여기 소래포구 찍으러 왔는데 그럼 여기 같으면 어떻게 봤어요?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들어온 거지. 친절하게 깨끗해지고 이제 활성화가 돼가고 있죠. 이게. 따라따라따 소래포구 시장의 화려한 변신. 답답하고 좁은 느낌의 공간이 이렇게 확 달라졌습니다. 방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었으니 이게 바로 환골탈태 전화위복.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공간을 꽉 채운 싱싱한 해산물.
자, 과연 오늘 손님들 원픽은 무엇일까?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오늘? 갑자기 친구가 쇠조개 먹고 싶다 해가지고. 뭐 사고 계신 거예요? 쇠조개. 쇠조개요? 네. 어, 왜 쇠조개를 사고 계세요? 지금 철이고 맛있어요. 쇠조개하고 다리미? 이렇게 충격을 그냥 맛있어. 무려 삼관왕에 빛나는 주인공. 근데 쇠조개는 좀 낯설다. 누구냐면 정체를 밝혀라. 이 부리가 새처럼 생겼잖아요. 새처럼 생겼다 해서 새조개. 어머머, 정말 새부리 많네. 감칠맛 듬뿍 쫄깃한 살 통통하게 오른 새조개는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거. 보통 조개 사서 어떻게 드세요, 손님들이? 네. 날로 해 먹어도 맛있어요. 조개를 날로도 먹어요? 조개는 요 지금 사부터 3월달까지만 회로 드셔도 되고 샤브샤브 해도 되고. 쪄 먹고 구워 먹을 줄만 알았던 나 반성합니다. 저희도 이거 먹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손질을 다 해서 양념집에 가져가면 거기서 샤브샤브 맛있게 해줘야지. 구매 즉시 현장에서 손질 뚝딱. 기대감을 높이는 숟가락 신공. 저 따라오세요. 손질 마치기 무섭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출발하는 상인군. 맛의 신세계로 요원을 인도할지니. 또 나만 몰랐지 나만. 이미 샤브샤브 맛보러 온 손님들로 활기 넘치는 식당. 그 틈으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첫 번째 소래포구의 맛. 숟가락보다 카메라 먼저 들이대는 건 인기 메뉴의 공식인 거 뭐 다 아시죠?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각종 채소 넉넉히 올려 보글보글 끓이는 맑은 국물과 방금 공수받은 새조개가 만날 시간. 저기요, 여러분 주목! 이 조합 반대하는 분 있나요? 일단 난 찬성인데. 저도 적극 찬성해요. 취향껏 고른 채소에 새조개 얹고 한 숟가락 먹으면 웃음이 절로. 새조개만 초장 살짝 찍어 먹어도 감탄이 절로. 아니, 이게 닮은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 감동, 국물도 마찬가지. 든든합니다. 조미료 없이 천연의 맛이 그대로 나옵니다. 담백하면서 시원하고. 새조개의 식감은 팍팍 살려주고 감칠맛은 끌어올리는 마법의 육수. 그 비법은 뭐예요? 식감을 동일하게 시원한 맛으로 유지해서 저희가 이제 미역을 많이 사용합니다. 더 이상의 레시피는 영업상 기밀이에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새조개 샤브샤브. 먹방 요원 긴장해야 돼. 대박. 샤브샤브 진짜 대박이다. 와, 씹어. 아, 이렇게 잘 익어서 나오거든. 준비에 필요한 시간 고작 15초. 그것 봐, 한 입으론 부족하지. 완전 부드럽게 이게 살랑살랑살랑 씹히는데, 와, 입안에서 바다가 보여, 바다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요원 이렇게 먹고 또 포장해 갔다는 후문이. 입속 바다 감상 마치고 다시 시장 구경을 나선 요원. 우리의 먹방 요원을 막을 자 그 어디 있으랴. 싱싱 해산물 한바탕 둘러보고 관찰거리 찾으러 돌진하던 차. 오늘 요원 발길 여러 번 잡힌다. 젓갈을 좀 맡겨보세요. 젓갈이요? 네, 여기 소래포구 젓갈이 소래포구 와서 젓갈 빼먹으면 섭한 거 다 알지요. 소래포구에 가면 낙지젓도 있고 명란젓도 있고 침 나와서 노래를 못하겠고. 이쯤에서 바톤 터치. 없는 것 하나 있어요. 그대와 나의 인내심. 요새 굴절이 제철이라 맛도 괜찮고 한번 드셔봐요. 맛있어요. 네. 우와. 우와, 이거 봐요. 이러니 내가 못 참지. 엄청 신이 많네요.
젓갈채 넘기기도 전에 다음 먹잇감 찾는 하이에나 요원. 해산물 사이로 눈에 띈 건 어? 유부 초밥? 서 왜 유럽 초밥을 팔아요? 젓갈 들어가 있는 종류도 있고 해서 같이 팔고 있어요. 저희 유럽 초밥이에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젓갈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있고 해서 만든 초밥이에요. 유부 초밥 토핑 자리 꽤 찬 건 바로 소래포구의 젓갈. 먹방 좀 찍어봤다 하는 우리도 난생 처음 본다. 오늘 신세계 여러 번 경험하네. 이색 유부 초밥 본격 관찰 들어가요. 정성껏 볶음밥으로 유부 꽉 채운 후 젓갈 들고 등판한 사장님. 젓갈은 뒷전 엉뚱한 뚜껑만 열어요. 낯선 듯 익숙한 이 노란 빛, 정체가 뭔지 해명 부탁해요. 요거는 스크램블이에요. 간 안에서 젓갈만 넣으면은 좀 짠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식감도 살릴 겸 해가지고 같이 넣고 있어요. 요즘엔 저염식의 대세인 법, 짠맛 잡고 식감 살리는 일석이조 비법이에요. 저염, 저 주세염. 준비 끝났으면 진짜 주인공이 활약할 차례. 유부초밥도 취향껏 골라 드셔라. 장난젓, 오징어젓, 낙지젓, 명란젓 무려 4종 세트로 준비했다. 여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구성. 맨밥에 먹어도 맛있는 젓갈이 달콤 짭짤 유부초밥과 만나 반찬의 조화를 이뤘으니 이게 맛이 있겠니 없겠니. 소래포구 젓갈을 향한 사장님의 애정이 만들어낸 환상의 케미 되겠습니다. 소래 젓갈이 엄청 싱싱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젓갈 여러 가지를 올려서 먹어보다가 그중에서 좀 맛있는 거 이제 창란이나 오징어, 낙지, 명란 뭐 이런 걸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유부초밥 찾는 단골들 의외로 소래포구 상인들이라고 신속 배달까지 완벽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에 식사할 틈이 없는 상인들 만족도 업!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젓갈이 먹기좋게 다져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아무래도 소래포구가 젓갈 같은 것도 판매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특색 있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한 요원도 틈새 새참 시간. 대박. 위에 젓갈만 이렇게 많이 있어서 좀 짤 줄 알았는데 밑에 계란이 조금 깔려있어요. 요원의 먹방 열정만큼이나 식을 줄 모르는 어시장의 활기. 아유, 너희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 지치기는커녕 웃음만 가득한 요원. 요원은 아직 해산물이 고프다. 자, 그 한을 풀어줄 최후의 반찬이 기다리고 있는 곳. 캬, 일단 비주얼 좋고. 우리 진짜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박수 한번 주세요. 상을 가득 채우는 남다른 위용. 이것이 바로 소래포구라서 가능한 넘사벽 클래스.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요. 썰어도 끝없는 구성. 일단 감상하고 가실게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쫄깃하고 탱글한 문어요. 해물찜을 화려하게 감싼 조개 군단과 아기까지 넉넉한 건 안 비밀. 뭐 맛있게 먹는 법이 따로 있겠어요? 취향껏 골라 잡으면 그게 바로 방법. 그래도 껍데긴 씹지 말아요. 이쯤에서 소감 한마디 부탁해요. 아주 A2풀? A2풀? A2풀. 주리목 달라 죽어도 어? 모르겠다. 이거. 아니 뭐 식당마다 틀린데 어? 양념 배합이 잘 되고 재료에 잘 달라붙었네. 무려 투뿔에 빛나는 양념 맛의 비법을 찾아 주방 관찰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포착된 건 통문어. 뜨거운 물에 삶나 했더니 들었다 놨다
아니 사장님 웬 밀당 하세요? 익는 속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질감하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후로 시간 격차를 더 쌓아놔요. 사장님에겐 다 계획이 있는 법. 이제 아귀 삶은 물 베이스로 한 투뿔 양념 골고루 입힐 차례. 준비 끝났으면 각종 해산물 사정없이 올려요. 이렇게 푸짐해도 되나 싶을 때 한 송이 꽃 같은 문어로 활용 점정.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사장님의 마음 가득 담은 이것이 바로 해산물 종합 선물 세트. 야, 오늘 참 보고 있기 힘들다. 멋있다. 우와, 대박. 우와. 감탄만 하지 말고 어서 잡숴봐. 너무 맛있어. 원래 젓가락으로 먹지 말고 그냥 손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어. 이거 엄마랑 먹어야 되는데. 식감이 부들부들해가지고 진짜 뭐지?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맛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we gotta. 직업을 통한 진짜 삶의 현장. 직업은 관찰하고 사람은 고찰한다. 열정 잡으심 넘버원 스토리 잡스. 시간 순삭 취미 찾는 분 오늘의 스토리 잡스를 주목하시라.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서도 최신 핫 트렌드로 강림한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바로 롱 스케이트보드. 질주 벗는 느낌이요.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것은 물론 땅이 파도인 듯 날아다니는 이들에게 관찰 기운 느껴지나. 사실 이 보드가 진짜 관찰 대상. 젊은 장인 손을 거친 나만의 맞춤형 롱스케이트 보드 제작기 대공개. 4천 정도? 아, 월에요? 네네. 이야말로 대박 매출 슈퍼보드. 취미로 먹고 산다. 손으로 직접 만든 롱스케이트 보드. 그 매력 파헤치러 출발. 스토리잡스 주인공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대구 광역시.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두류공원이 오늘의 접선지 되겠다. 움트는 봄 기운에 움츠렸던 어깨 펴고 취미생활 즐기는 분들 곳곳 포착. 자, 그 중에서도 관찰에는 사로잡은 것은 바로! 땅 박차고 점프하는 건 기본이요. 나비 같은 춤선이 보여주는 스케이트보더들. 아니, 친구 몇 학년이에요? 저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네. 아, 그럼 롱보드 탄 지 얼마 됐어요? 저 한 8개월 정도요. 8개월? 네. 타는 이유가 있을까요, 롱보드를? 롱보드가 너무 재밌어서 어떤, 타는... 어떤 게 재밌는데요? 그 여기서 이제 춤추듯이 타는 댄싱하는 것도 재밌고. 댄싱?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술 하면서 예. 그런 거를 성공할 때 기분이 예. 너무 좋아서 탑니다. 여기서 잠깐 기술 보고 가실게요. 보드 위 경쾌하게 스텝 밟는 순간 저절로 뽀샷이 효과 나오며 라이더들 여신 남신 만드는 댄싱. 보드의 의지에 경사진 비탈 내려가는 다운힐. 최고 시속 100km도 가능해요. 보드 진행 방향으로 뜨고 돌리며 움직이는 화려한 트릭까지. 내 눈 호강하네요. 대구 보더들이 모여 기술 뽐내는 곳이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의 메카 두류 공원. 한창 연습 중인 숙련자 사이 약간 이질적인 분 포착.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보통 정체 파악하기 어려우니 일단 저기 대화에 귀 기울여 보기로. 아,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100m 달렸어요. 원래는 이제 취미로 롱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제가 탈 보드를 제작 만들어 보고 이제 제작까지 하게 됐습니다. 취미가 직업된 오늘의 주인공 황덕현 씨.
있는 것들 다 제작하신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다 제작을 한 겁니다. 나무를 갈고 닦아 만든 롱스케이트보드 장인. 그의 작품 전국구 인기 휩쓸었다. 꼭. 눈 높은 보더들의 마음 사로잡은 비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뭔데요? 내구성이 좋아야죠. 다른 보드들에 비해 내구성도 좋고 네. 가격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더 튼튼한 것 같아요. 내구성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네. 이거 한 3, 4명이 타서 뒤에 점프 뛰어도 안 부서져요 이거? 절대 안 부서질 겁니다. 안 부서져요? 네,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고 긁히는 게 일상인 보드. 그만큼 튼튼해야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을 덕. 관찰 요원이 이를 아주 그냥 박박 갈고 테스트 준비했다. 나무로 만들어진 장인의 보드는 얼마나 튼튼할까? 보드 위에서 점프 해봐도 어째 부서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세요. 임무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출격. 그런데 오세요. 임무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출격.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와, 타격 제로. 나무는 부러진다는 제상식 파괴됐네요. 언빌리버블. 뭐 수입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직접 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시죠. 네. 차로 두 번이나 밟아도 부러지지 않고 멀쩡한 신비한 슈퍼보디의 비밀 샅샅이 관찰해주마. 그런데 어째 작업실을 둘러보니 목공방 느낌 물씬 난다. 아니 여기서 보드가 만들어진다고요? 예? 희한하네. 와, 여기가 거의 목공소네요. 네, 원래 제 가구 제작 공방이었습니다. 제가 롱보드를 지금은 만들고 있습니다. 롱보드라는 게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롱보드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롱보드 하고 해서 댄싱하고 트릭 두 가지 다 이제 할 수 있는 데크입니다. 롱보드는 하는 롱보드인데요. 길이가 제일 길거든요. 길이가 48.5인치고 댄싱 장르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운힐 롱보드입니다. 다운힐? 네. 이거는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즐기는 그런 어떻게 하다가 이 롱보드 제작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저는 롱보드를 취미로 즐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공방을 창업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제가 가구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탈 롱보드를 제작을 했는데 주변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롱보드를 개발하고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해 뜻밖의 재능 발견. 주문세도 하는 보드 제작의 A to Z 지금 시작합니다. 보드는 어떤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보드는 저희는 이제 대나무로 제작을 합니다. 대나무요? 네. 단풍나무나 물풀의 나무, 뭐 여러 가지 포플러 뭐 이런 나무들도 그 보드를 제작을 하긴 하는데 대나무가 제일 최상의 소재죠. 최상의 소재 꺼내다 말고 다른 재료에 손 뻗는 주인공. 아니 천막 같은 이 소재의 정체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파이버글래스라고 해서 이거는 그 내구성을 위해서 그리고 뭐 플렉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보강을 해주는 보강제입니다. 거기에 영업 비밀 소재까지 출동 준비 마치면 본격적으로 보드 본체 제작에 들어간다. 재료들 한 대 합쳐줄 접착제 뿌리고 그 위에 준비한 최상의 재료들 한겹한겹 붙여줘요. 보드의 탄력 더할 부분 고려해 보강제 붙이는 것이 포인트. 딱딱한 나무에 유연함 더해줄 마법의 핵심 재료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반대편 역시 같은 과정 거쳐요. 과정은 쉬워 보이지만 디테일한 손기술 필요한 작업인 거 다들 눈치챘나요? 내가 안 해본 건 쉬워 보이는 법이에요.
합판 석장 사이 보강재 넣고 앞뒷면 예쁘게 포장해주면 끝. 인 줄 알았죠?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 선반은 뭐예요, 이거? 몰드라고 합니다. 그냥 원하는 보드 모양대로 이렇게 쉐입을 그 모양대로. 네. 한층 한층 깎아내 만든 나무 몰드에 쌓아 올린 보드 몸체 넣고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공. 조심스럽게 몰드 올리는 곳은 난생 처음 보는 모양의 선반. 아니 어째 세련미는 조금 떨어진다. 롱보드 만드는 길을 써서 제가 용접을 해서 바로 만든 거예요. 아,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100% 수동으로 모십니다. 손으로 누르는 만큼 눌리는 프레스 기계로 8시간은 눌러야 원하는 굴곡까진 본체가 나온다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나 싶던 찰나 또 낯선 물건 포착. 뭐 이거는? 열을 가해 아, 열을요? 네. 이거 완전히 너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열 프레스를 따로 팔면 하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롱보드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롱보드를 제작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죠. 저희 한국에도 롱보드를 제작하는 곳이 저 이외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책도 보고 뭐 동영상도 참고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또 버리신 데크들도 많겠네요. 네, 뭐 지금 뒤에 뒤쪽에 보면은 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몇 장 정도 돼요? 지금까지 한 1000장 정도는 버린 것 같아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이 기계도 직접 만들어가며 롱스케이트보드를 제작한 주인공. 수많은 노력 끝에 평평한 합판이 곡선이 살아있는 보드로 탄생하는 귀중한 결실을 보았단다. 자, 이제 보드 모양 다듬을 차례. 바퀴 들어갈 구멍 뚫고 보드 모양으로 자르는 건 숙련된 기계의 목적. 기대하시라. 순식간에 우리가 보던 보드가 탄생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지요. 장인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법. 테두리 마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이제 주문자가 고른 바퀴를 달면 진짜 끝. 엄청난 공정을 거쳐 완성된 하나의 예술작품. 가구 만들던 실력을 기초 삼아 황덕현 씨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취미가 이제 직업이 되는 덕업일치를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일해 보니까 이렇게 취미. 제가 뭐 요거는 살짝 단점이긴 한데 시간 때문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취미를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훨씬 이제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그 성취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가 느낀 성취감, 만족감은 고스란히 매출로 이어졌다. 이게 3천만 원인가요? 온라인 매출만 여기 있고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도 있고 오프라인 그 도매 매출도 있고 4천 정도? 아, 월에요? 네네. 작년부터 롱보드를 타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매출이 상승 곡선을 또 타고. 자신만의 보드 가지고 싶어하는 개성 있는 보드를 위해 다양한 디자이너와 협업한 커스텀 디자인을 선보인 것도 매출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처음 그가 보드 제작에 도전했을 때까지만 해도 흔치 않았던 수제 스케이트보드. 전국의 롱보드 인기가 불어닥치면서 질 좋은 맞춤형 보드를 제공하는 수제 보드 산업의 전망 또한 밝아졌다. 사장님, 이렇게 다양한 보드를 만드실 수 있는데 혹시 저희 관찰 카메라 로고가 새겨진 보드들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죠. 아, 만들 수 있어요? 네. 너무 흔쾌하게 하시는데? 만들어 볼까요? 고정 코너 같은 특별 미션, 관찰 보드를 만들어라. 신중하게 작업한 시안을 뽑는데
어째 나 벌써 설렌다. 우리 오늘 힙스터 되는겨? 사장님 집중할 시간이에요. 알았어. 대나무 보강제 겹겹이 쌓아두고 관찰 커스텀 표지 붙인 후 프레스 기계 행 열 찜질 8시간 후 얼추 굴곡 잡혔어. 오 벌써 멋져. 거기에 우리 이번에 특별함을 더했다. 빛나는 문구까지 추가. 이거 완전히 관찰 맞춤형이구만. 매끈하게 잘 나온 뒷면 보니 갖고 싶다. 아주 격하게 갖고 싶다. 짜잔! 이야 예쁘다. 네. 어떻게 사장님이 생각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관찰에 의한 관찰을 위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롱 스케이트보드 탄생.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백조 같은 보드. 지금 어디 있니? 너 갖고 싶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 두류공원에 있어요. 첫 시승자. 촬영하느라 고생한 8번 요원 간택됐어요. 오 마이 갓. 롱스케이트보드 처음 타는 190cm 장신의 쇼. 이제 그만 내려오도록 해요. 모양 많이 빠졌어요. 보드의 안전 위에 얼른 스톱. 지금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아 시원하다. 네. 아 이게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타니까 뭔가 진짜로 자유로워진다는 느낌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못 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타봐가지고. 손으로 취미를 만드는 덕현 씨. 그의 바람은 이 롱보드라는 스포츠를 많이 알게 돼서 어떤 한 문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로 돈 벌 수 있다. 롱 스케이트보드 제작자 관찰 종료. 라는 말이 딱 새우튀김을 넣고 말한 말이야. 갑자기 흥분하는 더 맛있는 거지. 와. 필요해요 오늘은 새우.